서영 씨는 남편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아, 부부가 사실 그렇게 지금 찰떡궁합처럼 잘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갱년기도 같은 시기에 왔다. 아, 그래요? 갱년기? 아이고. 제가 조금 먼저 오고. 아니, 남편은 뭘로 왔어요? 이거 남자들 오면 남편, 약간 이거 울음으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돈을 벌기 싫대. 일하기가 싫대. 아, 만사 다 귀찮다. 아, 그걸로 왔구나. 그리고 자기는 갑자기 죽고 싶대.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약간 그렇게. 그래서. 이영 씨는 뭘로 왔어, 그럼? 그래서 저든 나는 난 더해, 그랬지. 나도 나도 더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도 힘들어. 나도 죽고 싶어. 나도 힘들다. 그럼 서로 힘들다. 이해를 안 해주고. 맞불로 갔구나. 네, 맞불로 오더라고요. 뭐 저런 거 이렇게 힘들다고 뭐 이렇게 남자가 찌질하게 나한테 그래? 나는 속으로 야, 여자가 힘든 걸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부딪히. 근데 이제 남편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그동안 내가 다 맞춰줬는데 아, 이럴 때 한번 나를 안 맞춰주나 뭐 이런 거. 딱 그거예요. 그거죠. 잘 안 해. 잘 알지. 아, 이러면 알지. 왜 몰라. 어떻게 됐어, 그래서? 끝까지 싸운 적도 있어요. 진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또 결혼을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 갔어. 여보세요. 아이고야. 그게 아니라, 아, 내가 헤어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또 결혼을 해야 되나는. 긍정적 마인드. 누가 가족을 왜 또 생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긍정적 마인드. 아니, 보통 그렇잖아. 야, 내가 이게 또 헤어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결혼을 해야 되나? 그렇게 끝까지 갔었는데, 대화를 많이 했어요.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결국은 해야 돼요. 한 5차례 정도 하면서 성공이 됐어요. 한 4차례 정도까지는 다 실패했어요. 역시 대화가 안 돼. 넌 너밖에 몰라. 난 나밖에 몰라. 뭐. 이러다가, 한 다섯 번째쯤 진짜 깊은 대화를 하고 막 울었어, 막 서로. 아하. 눈이 이렇게 뚱뚱 부을 정도로 울고 서로 진짜 얘기 많이 하면서 대화를 풀었어요. 그 지금은 괜찮으시고요? 지금 완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서로 이거를 저기 꼭 서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갱년기는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온 거를 받아줘야지. 맞아요. 에이, 우리 와이프가 뭐 왔겠어? 뭐 우리 신랑이 와봤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지나가야 되는.